네, 뭐 경기 방어주로서 통신주 얘기가 이렇게 나왔는데 뭐 그동안 참 답답했던 흐름들을 나타냈던 쪽이 또 5G 또 네. 통신주 쪽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분위기가 반전이 된다는 건가요? 뭐 반전된 지는 꽤 됐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뭐 시장 자체가 꼭 이제 꼭 긴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작년부터 예. 통신주들 점진적 우상향 기조 이어왔다 생각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 그 고강도 긴축 계속 진행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이제 최근에 약간 그 주식 시장에 좀 주제가 좀 변화가 되고 있는 것이 예. 금리에서 약간 경기 침체로 프레임이 좀 전환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경기 방어주에 대한 어떤 매력도를 높이고 있죠. 거기다가 인플레 시대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그 시장 주도주가 변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시장 주도주들이 일단은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느냐 한마디 인컴 기업 나한테 예. 돈을 줄 수 있느냐의 어떤 기업이기 때문에 또 통신주가 전통적으로 배당도 많이 하고 안정적인 수익이 나오는 기업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힘든 시장 속에서 우리가 좀 지켜볼 수 있는 것들이 결국 실적 메리트고 네. 거기에 뭐 업황이 좀 살아나면서 그 기업들의 가치를 좀 뿜어낼 수 있는 네. 그런 사이클이 도느냐 안 도느냐를 계속 저희가 짚게 되는데 그럼 이쪽을 본다고 하면 최선호 테마로서 이제 통신 쪽을 보시는 거네요? 통신 장비 쪽인가요? 통신 장비를 지금 같이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엄밀히 따지면은 통신주들이 4월부터 현재까지 보시면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군들 상위권을 보면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 예. 그리고 통신주들 그리고 정유주 이런 종목군들을 많이 매수를 했어요. 거기에 이제 뭐 SK, 뭐 KT가 거의 뭐 상위권에 예. 5위 안에, 5, 6위 안에 랭킹되었다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불확실한 시장에서 경기 방어주의 매력이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지금 전화기를 바꾸시는 분들 다 5G폰일 거예요. 뭐 4G폰 선택권이 아예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 5G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5G로 전환됐을 때 평균 가입 요금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이게 나 혼자만의 높아지는 게 아니라 만약에 4G를 쓰고 있는 가족이 있으시면 그 가족 구성원은 더 비용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예전에 그 와이프랑 같이 저는 5G를 쓰고 있었고 와이프가 4G였었는데 와이프가 5G로 이제 전화기를 바꿨는데 데이터 공유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비싼 요금제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이제 아 이런 식으로 돈 빼가는구나 라는 화가 좀 났을 적이 있었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이 계속 있고 또 하나가 뭐 아직은 지금 이르긴 합니다만은 뭐 삼성전자가 지금 6G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좀 공동 연구라든지 이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통신주들의 어떤 투자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들 이어가고 이것이 이제 같이 5G 관련된 부품 장비주로 좀 이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UAM이라고 해가지고 뭐 그 드론 택시 같은 거 네, 이런 부분 모빌리티, 네, 예.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통신 기반 서비스가 없으면 뭔가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이것도 뭐 4G, LTE라든지 뭐 3G로는 절대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가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들 뭐 정부 정책에도 어떤 기대감들 본다라면 좀 계속해서 통신 장비주들도 저는 뭐 좀 주목을 하실 필요 있다 물론 주가 자체는 여전히 좋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빛을 볼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업의 미래 먹거리까지도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 시점이다 좀 이렇게 보시는 네. 것 같은데 그럼 통신하고 뭐 장비주 하면은 여러 가지 종목들이 또 있어요. 뭐 통신하면 SK텔레콤 있고 KT, LG, 유플러스 네. 지금 보면 매수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들의 매수세 특히나 SK텔레콤 쪽으로 또 많이 또 유입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장비주 쪽을 본다면 역시나 종목들이 많은데 좀 몇 가지를 좀 추려서 차트를 네. 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일단 뭐 대표적으로 KT 같은 경우는 보시는 다면 최근에 주가 상승 나쁘지 않았었죠. 예. 물론 약간 이제 며칠 사이에 약간 조정이 나왔지만 신고가 결국엔 돌파 한번 시도를 했었다는 예. 것이죠. 그런 부분들 대장주 역할 충분히 이어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솔리드라든지 뭐 KMW 그리고 다산 네트워크 같은 경우 보시면 엄밀히 따지면 주가 수준을 보면 바닥에서 그렇게 많이 올라온 것도 아니에요. 근데 예. 이게 완전 저 한 2월달, 3월달 최바닥에서 비교한다라면
뭐 어떤 기업은 뭐 한 20, 30%, 어떤 기업은 10% 정도 올라왔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여전히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인데 중요한 거는 최근 시장이 안 좋았을 때도 안 빠졌다라는 것이죠. 그게 참 중요한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시장이 좋을 때 못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이 안 좋을 때 버텨준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고 시장이 또 언제든지 좋아질 수 있다라면 좋아진다라면 언제든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뭐 관련된 종목군들 여러 개 있겠습니다만 오늘 언급해드리는 종목군들 다산 네트워크라든지 솔리드 뭐 KMW 계속해서 주목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또 RFHIC나 뭐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도 저평가 국면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비슷하게 많죠? 좀 네, 다 비슷합니다. 네, 비슷하고 다만 이제 본인이 어떤 기술적인 차트의 모양 위치를 좋아하는 선호하냐에 따라서 예. 공모 선택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 최선호주를 또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좀 매력적인 구간인 종목이 있을까요? 네, 뭐 일단은 뭐 통신장비주는 약간은 뭐 지금 당장 매수하기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냥 예. 통신주로 봐야 되는데 그럼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뭐 SK, 뭐 KT, LG 뭐 다 가지고 다 어떤 게 좋냐? 결국은 똑같은 사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카카오냐 네이버냐 네, 이런 네이버냐. 비슷하게 그거 예. 더 다를 수도 있죠. 조금 더 비슷할 수도 있고 완전 다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그래서 만약에 매수하신다라면 본인이 이용하시는 회사 거를 이용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데 오늘은 SK텔레콤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물론 제가 SK텔레콤 사용하는 이용자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어쨌든 5G 관련돼서든 뭐든 그 시장 장악력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점유율이 여전히 독보적으로 1위를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G 가입자 중심으로 해서 어떤 평균 요금제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 또 통신주들을 주목해야 되는 거는 그제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양한 구독 서비스. 예. 제가 이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안정적인 매출 성장을 계속해서 일으킬 수 있다는 거. 앞으로 계속 주목하실 필요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 SK텔레콤을 좀 더 선정을 한 것은 결국은 주주 환원 정책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배당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보면 KT라든지 LG유플러스보다는 조금 더 유연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KT는 약간은 이제 국가 관련된 거다 보니까 이런 배당을 자의적으로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SK텔레콤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자유롭다는 것이죠. 예. 또 LG유플러스 대비해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도 좀 매력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국인 수급이라는 이런 부분들 흐름에서 보신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 비슷비슷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SK텔레콤 수급 계속해서 외국인들 매수에 들어오고 있고 아직 고점 돌파는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박스권 상단이 한 6만 원대 한 6만 2, 3천원, 그리고 하단이 한 5만 6천원, 뭐, 이 정도의 흐름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충분히 돌파 가능성 열어놓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5만 5천원 이탈 전까지는 분할 매수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6만 5천원 정도 목표가 열어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SK텔레콤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수급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네. 흐름이 있지만 기관들이 계속해서 또 빠져나가거든요. 네. 뭐 KT도 그렇고 LG 유플러스도 그렇고 좀 상반된 흐름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수급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뭐 물론 이제 쌍그룹 매수가 들어오면 더 좋은데 예. 뭐 일단 한쪽이라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에 의미를 둘 필요가 있고 기관들은 이제 매도가 나오겠지만 어느 정도 매도가 끝나고 난다면 결국은 또 매수로 붙을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관들 매수세가 붙어주면서 주가 상승 탄력도가 좀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흐름들을 봤을 때는 이제 뭐 한 3분기 이후부터 증권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네. 일상 분위기가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좀 관측을 해볼 수도 있는 거네요. 뭐 3분기 이후부터라는 기준보다는 계속해서 전 통신주들 좋아지면 좋아지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정부 규제도 상당히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본다라면. 근데 이런 얘기는 계속 나왔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면 좀 모아가신 전략 충분히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계속해서 좀 언급을 해주고 계십니다. SK텔레콤은 1%대 낙폭 기록하고 있네요. 57,800원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목표가는 한 6만 5천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매수 시점은 지금부터 그럼 분할 매수 관점으로도 괜찮다 네. 하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5만 5천 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